오늘은 304명의 꽃다운 청춘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아직도 진상규명이 요원한 세월호 참사 연장선의 촛불 집회, 박근혜 대통령 사기 파면, 종북 세력의 거짓 평화쇼로 자유대한민국 체제가 전복되어가는 동안 우리는 서로가 피해자이면서 서로의 아픔을 모르고 살았던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유병언의 청해진 해운이 영업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저질렀고 좌초될 때나 전복될 때까지 어물쩡거리기만 했던 해경의 전적인 구조 실패, 문재인과 종북주살파 일당의 정치적 이용으로 국면은 갈라질 대로 갈라져 이제는 서로에게 총질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설마다 사람잡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내에 머물던 세월호 희생자들이 해경들이 구조해줄 것을 기다리며 선내에서 애써 웃어보이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비통해 했습니다. 두라이소 선장이 탈출시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경은 퇴선명령도 안 내리고 우물쭈물 하다가 소중한 304명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주신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으로 별일 없을 거라며 설마 미국의 패권 전략에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며 설마 미군이 철수하겠느냐며 정치 따위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정부의 홍위병 아이들에게서 미군 철수와 반미를 외친 원남의 선동된 국민들이 보입니다. 월남은 결국 미군이 철수하자 600만 명에 이르는 월남을 국민들이 학살당했고 피난가던 110만 명의 보트피플 사람들이 수장됐습니다. 설마 대한민국이 망하겠어? 설마 북한이 무력 침공 또 하겠어? 설마가 사람 잡는다! 옳소! 주의와 모든 꿈을 내 것으로 하려는 체면차림과 욕심으로 가득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병헌의 성혜진 회원은 돈이 되는 짐을 더 싣기 위해서 절대 빼선 안 되는 평형수를 빼냈고 승인된 화물 적재량에 구매를 초과하여 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긴 부력이 세월호가 좌초를 넘어 전국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옳소! 해경 헬기 첫 도착 시각 9시 26분, 세월호에 전복된 시각 오전 10시 30분 29초. 이 긴 시간 동안 선내 방송에서는 현재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고만 하였고 해경은 승객들에게 탈출하라는 방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탈실에 있던 선원들을 가장 먼저 구출했던 해경은 육상 경찰이 돕겠다 하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다 구조했으니까 우리 해경하고 해군하고 다 하고 있으니까 이딴 식으로 협력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간 어선과 다이빙벨이 구조하려 하자 해경은 접근을 막는 듯 본인들 실적만 쌓을 생각만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해경과 선원들이 미약해서 승객들이 다 죽기만 기다렸던 것은 아닐까요? 업적은 본인들이 쌓을 테니까 빠지라는 태도. 결국엔 공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해경, 육경, 민간 할 것 없이 침몰 원인이 뭐든 간에 구조를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현재 뿔뿔이 흩어져서 구급 활동
있습니다. 또한 가족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슬픔을 100건에 철저히 이용한 종북주사파 친중세력은 언론 통제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호를 좌초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까지 줄곧 좌편향된 종북 언론은 당시 승객 전원들을 구조했다는 속보를 전하며 구조대 측의 판단을 지지하도록 했으면서 누구 하나 사죄한 자가 없었습니다. 없어! 정작 처벌받아야 할 세월호 소유주 유병헌은 노무현 정권 말기에 2천억 원의 부채 탕감으로 회생해서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장본인민에도 불구하고 그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없어! 없어! 이건 검찰 수사 도중 자살한 노무현 정공원 회장이나 드루킹 일당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노회찬 자살로 수사 종결된 거나 같은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벌써! 만일 유병헌이 파산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인데 유병헌이 재기하도록 해준 당시 유병헌의 채권 확보 책임자 문재인! 맞습니다. 이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합니다. 벌써! 정부는 적폐청산한다더니 인명구조 대실패로 해체시킨 해경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정작 간주해야 할 자들의 죄를 묻지는 않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사회주의 국가 실현에 걸림돌인 자들의 표적수사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비전문가가 특세하는 시대입니다. 개그맨이 시사 MC를 하고 원자력도 경제도 전문 지식이 없는 좌파 인사들이 등용되면서 대한민국의 각 분야 산업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구성원도 보면 여객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펴서는 안 되는 위치에서 누가 왜 스테빌라이저를 폈는지 그로 인한 그 벽침의 객관적인 인과관계도 밝혀야 합니다. 알았어! 선박에 대한 지식도 없는 좌파 선동 언론인들이 끝도 없이 짜고 만든 방송과 다큐로 우파 인사 몇몇을 인민재판할 게 아니라 국내외 여객선 전문가들이 참여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도 온갖 음모론을 양산하고 정치 권력에 이용하는 자들이 있는 한 유가족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척하면서 진상규명을 차일피일 미룰 것입니다. 왜냐? 이를 통해 정권을 잡은 이들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권력을 뺏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5.18 유공자들과 세월호를 등에 업고 현재 정권을 잡은 이들은 같은 자들이 아닙니까? 5.18 사태의 다수의 유공자들이 북조선의 군장성이 되어 눈을 뜨고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수십 년간 알지 못했습니다. 명단도 못 밝히면서 떳떳하지 않은 국내의 5.18 유공자들은 온갖 혜택을 얻으면서 이제 정치적 기득권층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5.18과 세월호는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누가 광주 시민의 슬픔을 드게었고 정권을 잡았습니까? 벌써! 어느 누가 불쌍한 내 새끼 부르짖으며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 슬픔을 등에 업고 간첩 이석기 성탄을 외쳤습니까? 벌써! 어느 누가 국민들 위협에 빠뜨리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무시하고 우리 쌀과 북한의 석탄을 맞바꾸며 사회주의가 답이다를 외쳤습니까? 벌써! 언론에 선동된 자들의 외침에 북한의 조선중앙방송 앵커가 남조선 사람들 잘하고 있노라며 칭찬하고 있는 이 현실을 누가 범죄자이고 누구를 규탄해야 되는지 진실을 보여주십시오. 벌써! 벌써!
때문에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많은 분들께 애도를 표하며 이제는